날마다 잔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축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언제나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이 언제나 즐거운 축제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베풀어 주실 일들로 인해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정처럼 예수를 위해 잔치하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축제, 잔치를 베푸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을 위해 고백을 드리는 잔치를 베풀며,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온 동네에 알리는 증인의 고백을 드리는 잔치가 있도록 복을 주세요. 또한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 잔치상을 준비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잔치를 위해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언제나 잔치하는 가정이 되어 에덴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산을 거닐며 대화하며 교제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 잔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스카 와일드는 남자는 피곤해서 결혼한다. 여자는 호기심 때문에 결혼한다. 결혼한 두 사람은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을 알고 모두 실망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월 21일, 드림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마르다가 이를 볼 때에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들고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주님, 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인지요. 우리 가정의 이러한 헌신과 드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를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의 물질과 시간 봉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사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 가장 귀한 우리의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미 카터는 백악관 직원 여러분, 가정생활에 충실하십시오.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 대통령에게도 필요하고 이 나라에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월 22일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남의 발을 씻기는 도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므로 섬김의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섬김의 도를 실천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부족한 섬김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가정이 그 본을 따라 서로의 발을 씻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겸손하여 서로에게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누며 섬기며 세워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섬김의 도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도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은 미리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맛보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형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딘 카라라는 분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서는 둘 뿐이다. 하나는 뿌리, 가정이요. 다른 한 해는 날개, 용기와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